TV 시청자 여러분, 7월 2일 중오를 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언론기관 그리고 정보기관이 트럼프 대통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정보기관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CIA, 중앙정보국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리고 DIA라고요. 국방부 밑에 있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감청을 전문으로 하는 NSA, National Security Agency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국무부에 또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언론에 계속 기사를 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즉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핵물질 생산, 우라늄 농축을 강화를 하고 있다. 는 기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서 보도를 하더니 어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비슷한 보도를 했고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핵미사일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 들키니까 고체 연료를 장착하면은 어디서든지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료의 고체화 연구를 하고 있는 함원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최근에 대규모 확장 공사를 했던 겁니다. 비핵화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대충 65개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다른 정보기관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65개 정도로 보는데, 북한은 이 수량을 지금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출된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에 있는데, 그것 이외에 2개 이상 더 있다. 그것이 진짜다.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낸다. 이것도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폼페오는 북한과의 비핵화는 오래 걸린다.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북한이 마음 놓고 그런 시설을 은폐하고 신고를 거짓으로 할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는 더 이상 강화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렇다면 왜 북한이 트럼프와 만났을 때그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문서가 된게 없습니다. 안 했는데 왜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인상을 미국 국민들한테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경제가 잘 되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은 일정하게 40%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중민주주의의 이게 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가 자기가 좋아하는 폭스뉴스, 이 사람은 주로 폭스뉴스를 애용을 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적대적이니까 폭스뉴스에 나가서 또이 트럼프가 또 막말을 했습니다. 또 막말을 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또 크레이지라고 그랬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돈 쓴다고. 그렇다면 한국인으로서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해야 북한의 재남침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저는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미쳤다고 이야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쳤습니다. 한미 동맹이 미친 게 아닙니다. 한미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매우 진지하다. 그리고 비핵화를 원한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좋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왜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란 말을 왜 적지 않나요?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적어놓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합니다. 시험쳐가지고 빵점 먹은 사람이 난 100점 맞을 실력이 있으라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험을 잘 쳐야 될거 아닙니까? 시험을 망쳐놓고 나와가지고 자기 선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을 아주 얕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잘 통한다. 유해 송환 약속 받았다. 유해 송환, 이거는 미국 국방부 국장이 할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유해 송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해 송환, 트럼프가 유해 송환, 유해 송환에 목을 매는 것 같으니까 북한이 요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밀고 당기다가 보내주면은 미국 언론이, 미국 여론이 박수를 보낼 줄 알고 이용을 해먹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트럼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 같은 살인자들에게 합법성을 부여해주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싱가포르에 가서 만난 것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뭐 양보한 게뭐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많은 돈을 지금 절약을 했지 않느냐? 많은 돈, 워게임 중단시켰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폭탄을 막 퍼붓는 거. 괌에서 날라와가지고 폭탄 퍼붓는 거, 그거 미친 짓이다. It's crazy라고 했습니다. 미친 짓. 군사훈련을 미친 짓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한번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 김정은과 지금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마지막에 가면은 잘안될 수도 있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국가 안보 문제, 대부분 핵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환상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조그마한 실수가 인류 공멸로 갈 수도 있는 핵 문제를 이렇게 부동산 거래 수준이 아니라 장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 민주주의의 한계를 봅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은 선동가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 동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멋대로 폭언하고 거짓말하고 하루에 6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해도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법률과 언론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언론, 법 또는 야당. 근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트럼프가 인기를 얻으니까 공화당원들이 다 트럼프 지지로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퍼스트. 뭐, 동맹국 돌아올 필요 없지 않느냐. 돈 아끼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낸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세금 내가지고 한국의 안보를 우리가 왜 지켜주느냐. 한국, 일본 다 부자 나라지 않느냐.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걸 몰라요. 주한미군이 한국인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주둔한다는 걸 보통의 미국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세계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세계의 지도국가인 미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고귀한 가치를 내걸면서 세계의 자유 진영을 결속시키고 거기에 도전하는 문명 파괴 세력인 공산 세계를 40년간의 냉전을 통해서 붕괴시키고
드디어 미국적 가치관이 세계 전체로 퍼져가면서 인류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병이 생겼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은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풍요가 오니까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고귀한데 희생적으로 일하는 것을 경멸하면서 자기의 개인과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표로서 연결시키겠다는 선동가가 나오고 트럼프는 그것을 아메리카 퍼스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면은 미국의 가치관을 퍼스트로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의 이해관계, 그것도 백인 중심의 이해관계, 그것도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웁니다. 트럼프 퍼스트를 아메리카 퍼스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지금 나토라는 동맹도 파괴하고 있고, 한미일 동맹도 사실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을 아낀다는 것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미국인은 돈으로 뭉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로 뭉친 사람들이 미국인인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성품 말고 나쁜 것, 이기주의에 호소를 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지금은 푸틴, 시진핑, 김정은 칭찬을 하면서 독재 옹호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재 옹호 대통령이니까 그 독재자로부터 자유를 지키겠다는 한미 군사 훈련을 미친 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친 X입니다. 감사합니다.